너무 잘하시고 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완전 강적이시구나. 해볼만은 하다. 조금 이 트로트는 그래도 이 연륜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내가 좀 낫지 않냐. 전형점은 아마 음색이 아닐까요? 거기서 나오는 좀 감성? 그래도 나는 흥이지. 바로 너 나와 선유 손한수. 나 두 사람 다 좋아하거든. 야, 무대가 화사해지는데요. 예, 이분 중에 한 분만 갑니다. 자, 선율 씨가 지목한 손한수 씨 무대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점수 눌러주세요. 아, 점수 눌러야 되는구나. 자 과연 국보급 미성의 소유자죠. 예, 선율씨의 도전 이어갑니다. 홍진영 선배님의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막 그렇게 유복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오디션을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빠랑 무너진 하우스 철근 뜯어서 이제 고물상에 팔아서 겨우겨우 차비 마련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엄마가 저한테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노래를 해야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때문에는 정말 정말 가슴 아픈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냥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가지고. 모두가 내일도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예, 내려주세요. 서바이벌 세계는 냉정하죠. 과연 손원수 대 손율, 손율 대 손원수, 그 누가 이기더라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둘 중에 다음 라운드 진출할 영광의 주인공 누굽니까? 네, 손율, 손율 씨입니다. 야, 927? 이게 점수 차이도 많이 났어요. 총점 927점 대 849점으로 선율 씨가 올라갑니다. 내가 이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스스로한테도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컨디션 조절 못해가지고 무대에서 쩔쩔맨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형 무까지 멋있게 한번 진하게 무대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형 너무너무 고맙고 형 오늘 진짜 너무 멋졌어요. 4라운드 너 나와 대결 결과 선율 준결승 진출.